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대표팀의 활약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요. 컬링 신화가 열린 강릉으로 가는 KTX 체험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첫 컬링 은메달 신화가 열린 강릉 컬링센터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너도 나도 영미를 외치며 경기장을 사진으로 담고 깜짝 강습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의 멋진 시범이 선보입니다. 체험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선수들의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TV에서 봤을 때는 나도 되게 할것 같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번 컬링 체험 열차 상품은 올림픽 이후 강원도 대표 관광 상품 1호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여행업 종사자와 서포터즈 등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컬링 체험과 자유관광을 즐기는 상품 구성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방 배우긴 힘드니까 뭐 교육 사전에 해주시면 좀 안전장비, 뭐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이런 안전보호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는 영미 컬링 체험 상품을 시작으로 강릉선 KTX와 올림픽 유산을 연계한 관광 상품 육성에 나섭니다. 올림픽 시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광 시설, 또 아름다운 산과 자연, 이런 것들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미 컬링 체험 열차가 성공을 거두면 강릉 등 개최지 올림픽 유산 관광 상품이 잇따라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